이게 그러니까 들으셨을 때 내용이 이해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알듯 말듯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그걸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넘기면 다시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요. 그게. 그러면 다음에 다시 들어도 또는 중간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도 답이 안 나와요. 예, 그럴 때그 파트만이라도 예, 해소를 좀 해주시면 훨씬 낫단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다고요. 지금 이제 집에서 아이들 때문에 이제 못 나고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이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나와서 공부하셨고 그분들은 집에 있는데 나중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별 차이가 없으면 그게 또 괴리감이 생긴다고요. 그죠? 도대체가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기운들 내시고 학계로는 포기하지 않고 웬만큼 하시면 그래도 60점대까지는 진입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근데 밸런스는 맞아야 돼요. 민법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쪽에만 치우치시면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요. 그죠? 한 과목을 열심히 해서 한 과목이 75점이 나왔는데도 떨어졌다는 얘기는 한 과목이 40점이 있잖아요. 그죠? 45점만 맞아도 합격인데. 예, 그것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비중이 나오면 곤란해요. 그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게좀 필요하고.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어요. 얘는 이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예,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한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도 얘가 뭐가 있냐면 크기가 있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다섯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탄력성이 세 가지고요. 얘도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 가격이 변하면 뭐가 변하겠어요? 예, 공급량이 변하는 거죠. 그럼 얘도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얘가 10% 상승했을 때, 얘가 10%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가 같죠. 이거 우리가 10분의 10으로 계산하면 1이잖아요. 얘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뭐라 그런다? 단위 탄력적이다. 이 표현은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10% 상승했을 때 얘가 11%가 증가하죠. 예, 그러면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크죠. 나눠서 계산하면 1.1 나올 거고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탄력적. 얘가 10% 상승했을 때 9%가 이렇게 증가하죠. 예, 그러면 10분의 9가 되니까 0.9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절대값 1을 기준해서 1보다 수치가 크면 탄력적이고요. 적으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 근데 여기도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있죠. 완전 탄력적이라는 애가 있고요. 얘는 부호가 무한대로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있죠. 0으로 표시하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부분하고요. 완전 탄력적인 부분 있죠. 요거는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수직선으로 그려지는 애 있죠. 얘가 뭐겠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요의, 그죠? 예,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예, 그렇게도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것만 확인 조금 하시면은 예, 문제를 풀때별 어려움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아마 표현상에서는 구별, 나중에 아마 저기 그 기출에서 나오게 되면은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 비탄력적.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진 애가 뭐다? 예, 이게 완전 탄력적인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이라는 게 있었을 때요. 요게 역시 임의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보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1원이라도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공급량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얘기고, 요거보다 가격이 1원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공급량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공급량이 무한대로 크게 변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요선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요. 이걸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단위 탄력적. 원점을 출발하는 직선에 대한 기울기 있죠. 예, 요거는 기울기에 관계없이 언제나 단위 탄력적임을 나타내요. 어디에서 출발할 때? 원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격이 100원에서 110원으로 10% 상승한 거죠. 얘가 10% 상승하면 얘도 10%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100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는 요 선 안에서는 가격 변화와 양의 변화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비탄력적이라는 애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작은 거예요. 가격이 만약에 110원으로 상승하죠. 그러면 공급량은 늘어나야겠죠. 늘어나는데 얘는 5%만 늘어나는 거예요. 105개로.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 기울기는 여기 있는 무슨 축에서? 절편이 수량 축에서 올라가요. 그래서 기울기를 따라가면은 이런 기울기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1보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이건 무슨 변화겠어요? 가격. 여기 있는 밑변은 뭐? 양이잖아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건 아까 수요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얘가 탄력적이라는 얘는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크죠. 그러니까 얘가 10% 상승했을 때 공급량은 가령 예를 들어서 150으로 50%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절편이 여기 있는 가격 축에서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1보다는 크고요. 뭐보다는 작다. 무한대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변화겠어요? 이거는 이 변화보다 이 변화가 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표현은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고 완만하면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얘네도 탄력적이거나 또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이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기 가면 예, 95페이지 상단 그래프 밑에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래프가 딱 세 개만 있죠. 왜 세 개만 있냐면 이건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으니까. 예. 그래서 요 두 개의 기울기는 생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도 결정 요인이 있다 없다. 네. 여기도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도 정리는 해두셔야 돼요. 결정 요인에 대해서. 자, 그때 여기서 이제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이거예요. 자, 공급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를 측정하는 단위 시간이 있죠. 이 단위 시간이 이제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단기면 장기면 자, 이 도시의 부동산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때 한 달의 시간을 가지고 한 달 뒤에 그 양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하면 거의 변화가 없죠. 근데 한 2, 3년 뒤에 확인해 보면은 공급이 어느 정도는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 단위 시간을 가령 예를 들어서 월 단위로 가느냐 또는 연 단위로 가느냐에 따라서 공급량의 변화의 크기가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요거는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짧으면 탄력적이 되는 거죠.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비탄력적.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농축산물이 생산에서 시장에 들어올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에서 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 공법상의 규제 있죠.
예, 요것도 여러분 시험에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공법상에 이 행위 규제가 이게 강화가 되죠. 그럼 뭐가 되고요? 예, 비탄력적이고 이게 완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은 탄력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쓸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생산 요소 가격이 있고요. 재화의 저장 가능성 뭐 이런 게 있죠. 예, 이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공급이 증가할 때요. 생산 요소 비용이 있죠. 또는 생산 요소 가격이 이렇게 늘어나는 있죠. 얘들은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왜 공급이 비탄력적이냐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가 상승해서 공급이 늘어나는데 공급을 늘릴 때 뭐가 생산 요소 비용이 있죠. 원자재 가격도 뛰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상승을 통한 이윤이 비용의 상승으로 거의 상쇄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많이 늘린다 안 늘린다? 안 늘린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냉장이나 냉동식품 있죠. 얘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들이 공급을 늘리겠죠. 늘리는데 많이 늘리냐면 많이 안 늘려요. 왜? 많이 늘리면 현재 자기네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있죠. 그 정도만 늘려주는 거예요. 더 생산을 하게 되면 추가로 생산한 애들까지 예를 들어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또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주로 얘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공급에서는 요거 많이 있어요. 공급성 규제. 왜냐하면 대부분 부동산 공급은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하는 규제가 강화가 되면은 공급은 이전보다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풀어지면은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탄력적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계산이 있죠. 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 양가로 1번에 보면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 가격이 4%가 인상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봤죠. 이럴 때 그냥 암산으로 가는 거예요. 위에 있는 수요량은 분자죠. 예, 분자 계산하려면 뭐 하면 돼요? 2개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예, 4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8 나오죠. 8%가 늘겠어요, 줄겠어요? 줄어드는 이유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암산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2번 문제 가면요. 소득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이 0.9하고 0.5죠. 가격이 2%, 소득이 4% 증가할 때 A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문제가 물어본 게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봤죠. 그 수요량의 변화 구하려고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네, 가격 변화에 따른 무슨 변화예요? 그럼 소득 탄력성이 있죠? 얘는 소득의 변화에 따른 뭐예요? 수요량의 변화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요 분자를 계산할 때는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개의 변수 중에서 두 개는 준다고 그랬죠. 거기 보시면은 가격 탄력성이 얼마? 여기 있는 소득은 가격이 몇 프로? 얘가 몇 프로? 그러면 2 곱하기 0.9 하면 돼요. 그럼 2고 18이니까 1.8%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어? 줄었잖아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니까. 그죠? 4 곱하기 0.5 하면 2%라고요. 그럼 얘는 2%가 어떻게 돼요? 늘었죠? 왜? 0보다 크니까 정상재니까. 그러면 전체 변화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2%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1.8%가 줄었으니까 빼면 되겠죠? 2에서 1.8 빼면 0.2가 답이에요. 여기 기출이에요, 기출. 이렇게 해서 0.2 구하라는 거. 그러면 이 요령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뭐 식을 세우거나 하는 게 아니죠.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라면 무조건 요거 찾아가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암산으로 되죠. 요령이 붙기 시작하면.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나는 자신 있어. 이랬을 때 이제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안고 쓰러지는 거죠.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밑에 가면은 9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가면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고요. 소득 탄력성은 0.5라고 줬죠.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를 물어봤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소득은 분모에 있잖아요. 분모를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분자를 계산할 땐 곱하는 거고.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가격 탄력성은 얼마를 줬어요? 0.6을 줬잖아요. 자, 0.6을 줬고요. 예,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얼마? 이렇게 준 거죠. 근데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예? 5%가 상승했으면요. 일단 수요량은 몇 프로? 5, 6, 30이니까. 그럼 얘가 몇 프로가 줄어요? 예, 3%가 주는데 여기서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1%만 줄은 게 된대요. 그럼 1%만 줄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1%, 2%가 늘어야 돼요. 그지? 3은 줄었는데 2가 늘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1%가 줄어드는 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요게 얼마가 변했느냐를 계산할 때 있죠? 요거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나누면 되겠죠? 2 나누기 0.5 하면. 그럼 4 나오는 거예요. 소득이 몇 프로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4%. 그게 답이죠. 그러니까 분모 계산할 때는 뭐 하면 되고요? 나누면 되고, 두개 수치로. 예, 분자 계산할 때는 두개 수치로 곱해서 올라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정도는 우리가, 그러니까 요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문제가 물어보는 게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거죠. 얘네도 이제 내는 만큼 어느 정도 변화는 다낸 거예요. 탄력성의 수치도 구하라고 그러고, 수요량의 변화도 구하라고 그러고, 소득이 얼마나 변했는지 구하라고 다낸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씩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형을 이제 유도를 할 거라고요. 그죠? 그냥 주지. 나중에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문제로 이렇게 해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분자 계산할 때는 곱하고, 분모 계산할 때는 나누면 된다는. 그러니까 양의 변화만 계산할 때만 곱하고요. 나머지는 다 나눠서 계산한다는 것만 알아두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요. 경기 변동이라고 있어요. 자, 경기 변동에 대한 일반적인 이 경기라는 것은요. 예, 거기 보시게 되면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변동하는 것을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림상에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요. 이렇게 가는 게 성장 추세선이라고 그래요. 이 성장 추세선은요,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경제 성장보다도 경기가 더 좋을 때도 있고요, 안 좋을 때도 있죠. 그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원래는 한 2%대 초반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추세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리도 지금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그 달러에 대한 유동성이 이제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때문에 이제 그 미국 애들하고 이제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거죠. 스와프라는 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 개설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달러로 바꿔서 빼 쓰는 거예요.
그런 대신에 이제 뭐는 줘야겠어요. 거기에 따른 이자나 이런 건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마이너 통장이 한 600억 달러 규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는 달러로 인출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 애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걔들이 뭐가 지금 막 이거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중국 애들하고도 붙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애들이 자꾸 국제적인 결제 수단에 위안화를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도 달러로 결제하지 않고 유로라든가 엔화라든가 다른 화폐 단위로 결제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역시 또 충돌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자기네가 돈줄은 계속 쥐고 있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을 뭐라고 그런다. 주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정점에서 정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저점에서 저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높이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진폭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점이고요. 이게 저점이라고 그러면 정점과 저점 사이의 깊이 있죠. 예, 그걸 우리가 진폭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경기가 이제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크다란 얘기죠. 진폭이 큰 이유가 왜 그렇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 타성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타임 렉이라고 그러는데요. 경기의 움직임이 있죠. 경기의 어떤 흐름에 따라 이제 경기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바뀌는 시간이 부동산 경기가 좀 천천히 예, 완만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유가 건축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이 순환 국면을 기축했을 때요, 호황에서부터 회복에서부터 호황 국면까지를 우리가 확장 국면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후퇴에서 예, 예를 들어서 불황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까지를 수축 국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이 경기 변동의 순환은요,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크게 중시되지 않는 거니까요. 그 옆에 가면 이제 경기 변동의 형태라고 나오죠. 경제학자들은 이제 경기 변동이라는 게 이 순환 변동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 봤더니 얘 말고 추세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계절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것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사이클이 움직인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 훨씬 주기가 길게 움직이는 것도 나타난 애들도 있고요. 이거보다 좀 짧게 이렇게 움직인 애들도 존재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 셋을 갖다가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하고는 다른 형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추세 변동은요 주로 50에서 60년 이상 있죠. 예, 이거를 주기로 변하는 걸 추세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장기적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뭐로 나타난다고 그랬냐면요. 인구에 대한 변화라든가 또는 경제의 성장 있죠. 예, 이걸로 측정이 되는 게 그게 추세 변동이에요. 1950년에 우리나라에 한국전쟁이 있었죠. 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3천만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몇 년이 됐을 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인구가 몇만으로? 5천만으로. 그러면 쭉 해가지고 몇 년 더 접어들었을 때요. 여기까지만 겨우 50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 됐을 때 3천만에서 이때 한 몇만으로? 5천만 수준으로. 그러니까 인구의 변화도 측정할 때는요. 짧은 기간에는 그 흐름의 큰 변화를 우리가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매년 출생률도 있지만 사망률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대입하게 되면 매년의 인구의 변화는 큰 변화가 없어요. 예, 이게 계속 누적이 돼서 최소한 몇 년 단위, 한 50년에서 60년 이상을 주기로 했을 때 인구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계절 변동은 1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봄, 가을의 이사철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름하고 겨울철이 되면은 아이들 방학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가 주변에 공실이 늘어나죠. 집으로들 귀향을 하니까.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돼 있죠. 얘만 주기가 없어요. 얘들은 다 주기가 있잖아요. 근데 얘만 주기가 없죠.
그래서 이게 요즘은 아마 이것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일반 경기에 있을 때 무작위적 변동이 주로 전쟁이라든가 자연 재해 있죠. 뭐 홍수나 뭐 태풍 이런 거, 지진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는 이것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질병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중국 애들도 운이 좋은 거죠.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유럽이 갑자기 펑 터지는 바람에 특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쪽이 있죠. 이게 기본적인 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뭐 사스라든가 이런 그 메르스 이런 사태가 있을 때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애들이 거의 사그라들었는데 날이 지금 따뜻해지고 있고 거기가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걔네가 이렇게 확산이 커지니까. 그러니까는 그 바람에 지금 뭐 걔는 너무 화망자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에 질병 기준하게 되면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다는 얘기는 이것도 큰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적 격리나 그런 것들이 좀더 정부가 강한 통제하면서 그나마 난 편이고, 걔네는 좀더 자유분방하니까. 근데 이제 옆에서 막 죽어나가니까는 이제는 걔들도 조심하는 거죠. 그게. 어쨌거나 조금 지나면 좀 진정은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확진자는 어쨌든 간에 어느 시점까지는 조금씩 생길 거예요.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전국 단위로 또는 이제 어느 이제 권역을 나눠봤을 때 특정한 권역을 중심으로 소수가 나오다가 이다 이제 텀이 조금씩 길어지다가 그죠 그 사이에 이제 백신도 등장을 할 거고 예 그렇게 이번에 이제 만약에 백신이 개발이 되면 그 회사는 난리 나는 거죠 그죠 백신이 개발이 되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죠 주가가 그냥 뭐한 두세 배 팍팍팍 뛰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슨 하여간 제약연구소나 생명과학 여기 관련된 애들은 거기에 지금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기만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수혁을 막겠어요. 파는 순간에 난리 나는 거죠.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개발해내는 게 훨씬 좋죠. 예, 재보내. 왜 언제 다시 또 이게 재발할 수도 모르니까. 근데 백신 한번 나오면 카피품이 또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얘기죠. 전 세계에서 질병의 숫자 대비했을 때 치료제는 개발된 게 별로 없대요. 예, 없는데 거기에 대한 카피품이 많이 나와요. 정품이 있고 그래서 카피품이 있죠. 예, 근데 정품도 뭐가 있냐면 기간이 있어요. 수명이. 그래서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까지 정품에 대한 보장해주는 기간이 있는 거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카피품이 쏟아지는 거죠. 카피품이. 그래가지고 이게 제약 세계, 전 세계적으로 돈을 진짜 많이 벌거나 예, 지배력이 큰 애들이 제약업이에요. 걔들이. 걔들이 그래서 로비도 치열한 거예요. 걔네가.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이런 질병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는 걔네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쁜 일이 아니죠. 신약을 개발할 수 있고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판매에 따른 수익이 어떻게 돼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천문학적인 수익이 나오는 거네. 그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뭐 신약을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중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방법을 잘 우리가 해서 예, 대비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00페이지 가시면요. 경기의 측정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 지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경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수를 활용해서 경기의 흐름을 우리가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있어요. 102페이지에.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해보는 거죠. 예,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의의가 있으면, 부동산 경기는 일단 무슨 경기라고 그러냐면요. 예, 건축 경기인데, 이 중에서도 얘가 지표예요. 예, 주택 건축 경기가.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뭐 상가 분양이 안 되고 토지 매매가 안 되는 건 사회적 이슈가 안 돼요. 근데 얘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전세 물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바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죠. 요거는 일반 경기하고 다른 부동산 경기만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가 일반 경기보다 뭐가 기냐면 주기가 긴 거예요. 상품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파동이 좀더 길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순환 국면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불분명해요. 순환 국면이 뚜렷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게 일반 경기에 비해서 뭐가 커요? 예, 진폭이 크다는 얘기죠.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나오죠. 진폭이 큰 이유는 뭐가 존재해서? 예, 타성 기관이 존재해서. 그래서 102페이지에, 예, 거기 중간에, 예, 그러면 양가로 3번에 진폭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가게 되면요. 부동산 경기는 무슨 경기라고 그래요? 예,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뭐 충남이 있다고 그러면 충청남도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세종시라든가 대전의 둔산동 이쪽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분양가나 이런 게 훨씬 비싸게 책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기는 안 좋은데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경기는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경기자 무슨 경기다? 예, 개별 경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 경기하고요. 어떤 이제 순환적 관계를 보게 되면요.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 있죠. 전체적인 거. 예, 전체적인 경기는 이게 후순환적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후순환적이라는 거는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가죠.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뒤처져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왜 뒤처져서 움직이냐면 건축 경기니까. 그래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 경기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개의 부문별 경기가 있죠. 그래서 요 부문별 경기를 보게 되면 상업용 또는 공업용 부동산이 있죠. 얘네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요. 얘네는 동시순환적인 관계예요.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예, 얘네가 우리가 기업용 이 경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103페이지에 보면 그 상단에, 아, 중간에 일반 경기에 대한 경기순환 유형이라고 돼 있죠. 전순환적이 있고 동시순환적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산업용, 그래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경기순환이 일반 경제의 경기순환과 거의 병행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여기는 이런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중에서는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돈 쓰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금은 한정돼 있는데 돈 쓰겠다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럼 뭐가 높아지냐면 이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으로 자금이 집중이 돼요. 근데 주택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주택 부분에 대한 투자는 그때는 위축이 되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의 투자가 위축이 되겠죠. 그럼 돈 쓰겠다는 사람도 없죠. 그럼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남는 돈을 갖다가 대기업에서는 투자하지 않아요. 그 돈을 중소기업에 빌려줄 수는 없어요. 리스크가 크니까. 그때는 확실한 담보력을 갖고 있는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같이 움직이는데요. 주거용 부동산 있죠? 얘는 일반 경기하고 무슨 관계? 역순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움직인다고. 아까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 주택 경기라고 그랬었죠? 네,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당연히 뭘 냈겠어요? 주거를 내는 거죠, 주거. 그러니까 출제할 때는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 이론에 근거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여부는요.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량 있죠. 그 다음에 건축량 있죠.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경기를 가게 되면 뭐 이런 거예요. 일반 경기도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파악할 때요.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면 경기가 좋은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도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거래량하고 뭐하고 건축량으로.
그러면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줄어드는지는 뭐로 확인할 수 있냐면 취득세 있죠. 예, 납부 실적이라든가 등기 신청 건수 있죠. 예, 이걸 비교하면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건축량은요. 이게 건축에 따른 허가량이 있죠. 그다음에 착공량이 있죠. 그다음에 완공량으로 이렇게 세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 가장 정확한 건 이거예요. 완공량. 그죠? 완성이 된 양을 측정하는데 경기를 우리가 측정할 때는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매체가 완공이 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얘네를 대리지표로 쓰는 거예요. 건축 허가량하고 뭐하고 착공량하고. 그런데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착공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경기에 따른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뀜에 따라서. 그래서 꼭 허가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반드시 경기가 회복 단계로 들어가기보다는 얘들도 같이 병행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격의 변화는 무슨 지표로 볼수 있다? 예, 이건 보조 지표예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요. 반드시 경기가 좋아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인 만약에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그래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경기랑 관계없이.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보조지표로 쓰고 있다. 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라고 있죠. 네, 거기는 우리가 별표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 종류를 보면요. 회복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상향시장이 있고요. 후퇴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향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시장이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나 똑같아요. 상향이 일반 경기 호황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있는 하향이 일반 경기 어디에?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부동산 거래라든가요, 부동산 뭐 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가라든가 또는 공실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있죠. 이런 거를 지문으로 넣어서 구별하라고 출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건 제목으로 유추가 되잖아요. 경기가 회복이 되죠. 거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은 좀 오를 거 아니에요. 공가나 공시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돼요? 시작이 되겠죠. 그게 더 활발해질 때가 호황이고. 그럼 후퇴로 접어들게 되면 거래가 위축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공가나 공실도 늘어날 거고, 투자가 위축이 되겠죠. 그게 무슨 시장? 후퇴. 그게 더 심각해질 때가 불황에 해당이 되는 하향시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를 갖고 오답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서 답을 유도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회복시장에 가게 되면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굵은 글씨로 돼 있고 밑줄도 쳐 있고 뭐 이렇게 되나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옆에 상향시장에 가게 되면 4번하고 5번이 있죠. 예. 그리고 후퇴시장을 가게 되면은 거기 2번하고 3번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향시장을 넘어가게 되면 페이지 넘기시게 되면 4번하고 5번에 명시가 돼 있죠. 그리고 거기 양가로 5번에 안정시장이라고 해놨죠. 거기는 3번이 있죠. 새로운 거래가격에 뭐가 된다? 기준. 거기 보면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여기는 둘다 중시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시장은요, 소형평형 단지 있죠? 뭐 주공이라든가 이렇게. 거기는 매도자도 꾸준하고요, 매수자도 꾸준히 나타난 시장이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양쪽을 다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회복시장에서는요, 우리가 이 부동산 전문 또는 유통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회복시장 이제 104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유통에 관계하는 부동산 전문 활동을 하는 업자들에 있어서는 경기 그 하향시 매수자 중시화 태도가 뭐로 변화가 된대요? 매도자. 그러면 이 부동산 유통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개업자, 그 다음에 이삿짐센터,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체 있죠. 얘네들이 다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일감이 없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죠? 그래서 요즘 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타격이 있죠. 집 보러 안 다니잖아요. 요즘은 집 보러 가서 거기 들어가서 문 여는 것도 부담스럽고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사를 가더라도 꼭 계약 기간이 끝나서 바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지금은 이제 어쨌든 거래가 조금은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나야 이제 쭉 한번 이제 그러면 갑자기 또 수요가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갑자기 증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거래는 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요. 초기는 누구를 중시하냐면 예, 매수자를 중시하다가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뭐가 중시가 되는 걸로 예, 매도자 중시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바뀌냐면요. 사이클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한 회복 단계 정도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상향시장 구조가 되고 여기가 후퇴, 여기가 하향. 왜냐하면 여기가 저점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저점에서 뭐 하는 거예요? 회복기로 접어들잖아요. 그죠? 접어든다고 해서 초기에 바로 인식을 못해요. 거래가 조금 늘었다고 해서 경기가 회복됐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상반기 지켜봤더니 계속 거래가 어떻게 돼요? 꾸준히 늘어나면서 시세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매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예, 팔려고 내놨던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원래 팔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고 팔겠다는 동문에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왜? 시세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있죠? 얘는 새로운 거래의 기준 또는 뭐가 되냐면 하한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간평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이렇게 해봤단 말이죠. 제목이 거래사례비교법이잖아요. 뭐하고 비교해서? 거래사례하고 비교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즉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를 기준으로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옆집이 팔린 시점이 지금보다는 경기가 어떻게 돼요? 안 좋을 때 팔렸던 거면 지금 시세로 보면 싸게 팔린 거죠. 그럼 그 사례를 수집하면은 가격을 높여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근데 경기가 회복이 된 시점에서도 팔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거기선 기준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건 회복하고 후퇴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상향 시장은 완연하게 경기가 호황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누구 중시하겠어요? 예, 여기는 당연히 매도자 중시해요. 그래서 여기서가 부동산 매도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들은 거래 성립을 뒤로 미루려고 하고요.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앞당기라는 현상이 나올 때가 있대요. 그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했을 때 다 뭐가 된다? 하한선이 돼요. 그래서 이게 상이 들어오면요. 뒤에 들어오면 하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경기가 이제 후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요.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초기는 누구 중시하다가 네, 매도자를 중시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은 누구 중시하는 걸로 그렇죠. 매수자 중시의 태도로 이제 바뀌는 거죠. 경기가 후퇴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바로 인식이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만도 후퇴만 전문가도 이건 측정하기 힘들어요. 전문가도 이거 알면 최소한 투자해서 손해는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주식 투자에서 재미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도 뭐 주시장에서 막 뭐 난다 긴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뭐 수십 년 근무했다 나온 사람도 개인적인 투자자로 바뀌는 순간에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뭐를 생각해요? 수익률 큰 것 있죠? 예, 언제 한 방에 좀 뭔가 좀 많은 거를 벌고 그러니까는 전통적으로 이 사기 사건 이런 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로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옛왜 저기 옛날에 그뭐조 무슨 팔 무슨 사건 뭐 이런 게 있던 거예요. 투자 있잖아요. 맡기면은 뭐 이자 뭐몇 프로 주겠다 뭐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 다단계고 피라미드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초기는 이자를 좀 주죠. 그러면 야 이게 돈이 되는구나 싶으니까 뭐 사돈의 팔촌 돈까지 다 끌어당겨갖고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게 다 뭐예요? 사기인 거예요. 그게 일단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수익률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욕심이잖아요. 예전에는 은행에다 돈 맡기면 두 자릿수 이자를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는 저축하는 돈도 별로 없으니까 그 정도 주는데 지금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 어디 죽이는 데가 있다, 둥둥. 그죠? 뭐 그런 얘기는 본인이 한번 죽어보고 권유하라고 얘기해. 본인 일단 확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권유를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좋은 거를 왜 남에게 알려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도 과거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했을 때 기준 뭐가 된다? 상한선이 되더라. 그럼 경기가 불황으로 가게 되면요.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누구 중시하겠어요? 예, 매수자.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다 뭐가 된다? 상한선. 그래서 하향 시장에서는 다 뭐가? 상으로 들어와야 돼요. 상일 때는 뭐가 들어와야 되고? 하가. 주로 예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많이 내면 한순간에 또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 정도는 제목적인 수준에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넘어가시면 거미집 모형이라고 있어요. 이 거미집 모형이라는 것은요, 원래 이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있는 상품들 있죠. 그 상품들이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요.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할 때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적인 양상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요거를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죠. 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뭐가 커요? 예, 진폭이 크다는 얘기죠. 큰 이유는 무슨 기간이 존재해서? 이것 때문에 초과 수요와 초공급이 반복되거든요. 그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거미집 모형이에요. 근데 이 거미집 모형이라는 건요, 이론적으로 불완전해요. 얘가 불완전해서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이 가정이 성립해야 돼요. 가정이 성립해야지만 이론이 성립이 돼요. 이 가정이 충족이 안 되면 거미집 이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 나오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금기의 수요량 있죠. 이거는 금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금기라는 게 뭐냐면 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시점, 현재. 현재 수요량은 현재 가격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고요. 금기의 공급량이 있죠.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전기 가격에.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들어와 있는 이 공급량이 있죠. 이거는 현재 가격의 반응을 한게 아니라 전기 가격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T 시점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T-1 시점이라고 그래요. 현재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죠. 2018년 5월 달에 뭐, 이 도시에서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죠? 예, 그랬을 때이 부동산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공급은. 예? 자, 공급이 변하는 건세 가지예요. 증가, 감소, 불변. 세 가지.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 불변이에요. 그렇죠? 왜 불변이겠어요? 얘는 단기에 수요가 늘었다 해서 공급은 바로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균형에서 배우셨죠? 자, 균형 상태에서 얘는 불변인데 얘만 증가했다고요. 소득이 증가해서.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잖아요. 초과 수요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예, 네, 상승한다고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균형 상태가 원래 100이었는데 요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100에서 얼마로?
150으로.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에서 가격이 120만 원으로 이렇게 상승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공급자들이 바로 착공 들어가기 힘들어요.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2018년 8월 달에 A가 착공이 들어가요. A건설사가 50이 증가했으니까 50만큼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요게 쭉 해서 2018년 한 12월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완성이 됐냐면 그렇진 않죠. 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B가 착공이 또 들어와요. 그죠? 그럼 얘가 착공이 왜 들어가겠어요? 어? 여기서 공급자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현재 요 수요가 늘어난 애들이 있죠. 얘들이 이 물량이 쏟아져서 완공이 될 때도 이 수요가 그대로 시장에 존재하고요. 이 시세 있죠. 100에서 얼마로 올랐어요. 120으로. 이 시세가 얘네가 완공이 될 때까지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인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다가 첫 번째 착공이 들어간 애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초과 수요 물량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균형으로 들어가냐면 그렇지 못해요. 왜? 뒤에서 착공 들어가는데 물량이 또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다 완공이 되면 무슨 상태가 돼요? 그러면 초과 공급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상태가 되냐면 얘네들은 나중에 완성을 시키게 되면 미분양 재고가 쌓일 거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부동산은 완결제라고요. 완성이 돼야지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완성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미집 모형에 보시면 거기 그 거미집 모형에 대한 안정 조건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수렴형이 있고 발산형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요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형? 수렴형. 그러면 요 수렴형이 대기한 조건이 있죠. 예, 대기한 조건은 수의 가격 탄력성하고요. 뭐를 비교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클 때.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수요나 공급이나 다 비탄력이에요. 단기는.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더 움직임이 더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수요가 탄력적이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으로 나타나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이라고 그래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근데 얘하고 반대되는 애가 누구냐면 그게 발산형이에요. 발산형은 수요에 뭐가 있고요. 가격 탄력성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할 때 공급이 더 뭐가 될 때 탄력적일 때 발산할 때는요.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수렴형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에 들어가는데 발산형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공급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할 수가 없고 순환형이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돈다고요. 그죠? 같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순환형이라고 해놓잖아요. 아, 그래서 이 발산형은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뭐라고 그래요? 발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형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같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순환형이라고 그래요. 순환형.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울기의 값은 반대예요. 탄력성이 이렇게 크죠?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역수예요. 그래서 예, 수요 곡선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이 있고요. 공급 곡선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이 있으면은 기울기는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큰 거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 있는 발산형은 공급이 탄력적일 때가 발산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하고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있으면 여기는 반대로 뭐가? 수요가 큰 거예요. 얘네는 둘 다 같은 경우고. 요거는 나중에 구별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일단은 요거라도 먼저 수렴액에 대한 조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도요,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조건에 따라 기울기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기울기를 갖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요, 요게 지금 무슨 형태 설명하냐면 수렴액 설명하는 거예요. 수렴액이 되게 한 조건은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더 탄력적일 때죠. 여기에 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있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 있죠. 어느 게더 완만해요? 수요가 완만하니까 지금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건 하에서. 이 조건 하에서 단계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공급은 변화가 있다 없다? 공급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 가격에 반응을 해서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착공이 들어갈 때는 무슨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착공이 이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때 A만 착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B, C도 계속 착공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다가 먼저 착공이 들어가는 물량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렇게 수렴해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뒤에 착공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쟤들도 물량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걔네가 다 쏟아질 때쯤이 되면 이제 완공이 된 거죠. 그럼 무슨 상태로 바뀌냐면 이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초과 공급으로.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침체예요. 그러면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한동안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미분양 재고가 해소가 될 때까지 새로운 착공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상태에서 어쩌어째 해갖고 경기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또이 가격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착공.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또 완공이 되죠. 완공이 되면 또 무슨 상태? 초과 공급. 그러면 다시 경기가 침체하겠죠. 요러고 또 대기하고 있다가 경기가 다시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또 상승해요. 그러면 또 공급자들은 이 가격이 미래에도 계속 될 거라 보고 착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과정이 되풀이되다가 이렇게 새로운 균형으로 어떻게 돼요? 수렴해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원래 최초의 균형이었었죠. 여기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뭐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이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급자들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공급자들이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을 하면은 절대로 공급 물량을 지금 늘어난 양만큼 다 착공이 들어가진 않죠. 그죠? 나중에 초과 공급이 될걸 감안해서 적정한 물량을 착공이 들어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립을 안 하죠. 그러니까는 가정이 이게 주어져야지만 이론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괴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에 반응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시장 공급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항상 현재의 시장 가격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 가격이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게 수렴액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A 시장이 있고 뭐가 있을 때, B 시장이 있으면 한 번을 제외하고는 A가 다 수렴액이에요. 한 번만 빼놓고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형이 중심이에요? 수렴액이 중심.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이 있죠. 어디서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걔를 빼고. 상업용, 공업용. 그죠?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빗맞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거용 부동산은 필수제예요, 필수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일정한 부분은 거래가 돼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괜찮아요. 지금 틀린 게.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수렴액이 되게 한 조건은 수요가 탄력적일 때가 수렴액이 되죠.
근데 기울기는 반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요렇게 얘가 하나 적어 놓게 되면 기울기는 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뭐 수렴이요. 근데 기울기는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왜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A시장이 있죠. A시장이 0.8. 그 다음에 B시장이 0.6이에요. 그죠? 어느 게 커요? 여기 크잖아요. 근데 여기 절대값이잖아요. 절대값이라는 얘기는 이게 생략이 된다고요. 그럼 얘가 크죠. 그러면 얘가 크면은 얘가 발산형이라고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값이 크니까. 네. 기출에서 저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제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1.2를 주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0.9를 줘요. 그럼 무슨 영이겠어요? 얘는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럼 무슨 영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기출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둘의 탄력성의 수치가 같으면 그럼 순환인 거예요. 탄력성이 크게 같으면. 근데 이제 기울기 값으로 줄 수가 있죠. 절대값으로. 아까처럼. 그렇잖아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0.8이고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것이 0.6이다 이렇게 줬을 때.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형이라는 거예요? 어? 그럼 발산이라는 거예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두 개를 한번 같이 묶어서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뭐 지금은 또 그려련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108페이지에 가시면 중간에 문제 밑에 가면 거미집 이론과 부동산 경기라고 돼 있죠. 예, 필수제의 성격을 갖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공업용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우리는 이제 시장론으로 가시는 거예요. 125페이지. 잠깐 쉬었다 누르십시오.